안녕하십니까. 정경희입니다. QBD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QBD의 도입 배경, QBD 개요, QBD 방식의 제품 개발, 그리고 해외 규제 기관의 QBD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개발의 목적은 목적한 바 제품의 성능을 일관되게 구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과 제조 공정을 디자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의 시험만으로는 품질이 확보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선행적인 제품을 설계하여 품질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용되는 QBD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조직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미리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정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결정, 품질 위험 관리를 기반합니다. 의약품 개발 연구와 제조 경험에서 확보한 정보와 지식은 설계 공간, 규격, 제조 관리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적인 이해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품질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신뢰 있게 공급하기 위하여 21세기 이니셔티브에서는 규제기관의 엄격한 규제 감시 없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효율적이며 빠르고 유연하게 제조하는 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신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위험기관의 접근법을 활용하며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유죄 규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BD의 핵심은 공정의 제품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공정 변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변수가 변경될 경우 최종 품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QBD에서는 입력 변수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공정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QBD는 단순한 시험이 아닌 공정의 이해라는 철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질의 기초로서 공정의 이해를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인데, ICH 가이드라인 Q1에서 11까지는 그 실행 원칙을 해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의 이해로의 발전은 느렸습니다. FDA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공정 밸리데이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QBD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ICH 8에서 11의 핵심 요소의 일부를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에 의무화하였고, EMA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QBD의 원칙을 공정 밸리데이션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CH는 각기 국가별로 다른 규제를 세계적으로 공조화하기 위한 기관인데요. QBD와 관련된 ICH 가이드라인을 보면 Q8에서는 어떻게 제품 품질을 설계할 것인가? Q9에서는 어떻게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관리할 것인가? Q10에서는 어떻게 전체적인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할 것인가? Q11에서는 초기의 API, 원료 의약품의 품질을 설계할 것인가? Q12에서는 제품의 전주기적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QBD 방식의 의약품 개발의 흐름을 보면, 제품은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설계되고, 공정은 이 제품의 중요 품질 특성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되며, 원료물질과 공정 변수가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공정의 변동성의 중요한 원인을 확인하고 제어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전 주기 동안에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BD의 구성 요소는 제품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중요 품질 특성을 결정한 다음 제품의 중요 품질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특성과 공정의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물품 특성과 공정 변수를 제품의 중요 품질 특성과 연계시키는 기능적 또는 함수적인 관계를 결정하여 관리 전략을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포함하는 제품의 전주기적인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QBD적인 접근은 설계 공간 내에서는 규제기관에 추가적인 보고하지 않고도 제조 방법의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제기관의 과도한 감독 없이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품 제조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제기관들의 비전과 일치하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과 QBD적인 접근 방식을 비교해보면 의약품 개발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주로 경험적인 개발을 수행하게 되지만 강화된 방식에서는 체계적이고 물품 특성 및 공정 변수의 역학적인 이해를 의약품의 중요 품질 특성과 연계시킴으로써 설계 공간을 확립하고 또한 PAT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걱정된 공정 변수를 적용하고 있지만 강화된 방식에서는 설계 공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강화된 QBD 접근 방식에서는 제품과 공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위험 기반의 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전주기적으로 볼 때는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BD 방식의 의약품 개발 단계는 첫 번째로 제품 개발, 기본적인 공정 성능 목표 없이 제품의 중요 품질 특성에 집중하여 구조와 기능 관리, 를 설명하고 예비 지연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정과 분석법 개발에서는 잘 기록된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공정 개발 시에는 적격한 즉 퀄리파이드 스몰 스케일 모델 또는 스케일 다운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실험 설계 및 통계적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공정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공정 이해를 통한 관리 전략을 구축하게 되며 공정 및 분석 시험 실행 단계에서는 Tech Transfer와 Process Characterization, Process Validation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 특이적인 관리와 제조 품질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인상 또는 상업용 제조 공정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정 검증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의 경향 및 공정 개선의 기회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 단계마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리스크 어세스먼트, 즉 위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어떤 품질의 특성이 중요한가에서 BTP와 잠재적인 CQA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각 특성의 적절한 한계는 무엇인가에서 CQA의 Acceptance Criteria, 허용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공정 품질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Process Characterization을 통해서 안정된 공정 변수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 공간을 설정하고 CPP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품질 특성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특성이 시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특성 시험 관리 전략이 수립되고 이러한 특성과 공정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QPD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 전략의 확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CQA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지,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를 결정을 하고 공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수를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 공정이 CQA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합하여 전체 공정이 얼마나 견고한지,
무엇이 중요한 변수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설계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석법, 시험법을 가지고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중요 품질 특성의 중요성과 공정이나 안정성의 영향이 제품의 품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위험 평가를 통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어트리뷰트와 모니터링만 해야 되는 어트리뷰트 또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트리뷰트로 분류하여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주기 관리 측면에서 보면 포스트 어프로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승인 후 전주기 관리 계획은 판매 승인 후에 QBD 기반 안에서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규제기관은 QBD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은 공식적인 전주기 관리 계획과 지식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해외 규제기관의 QBD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경우에 있어서는 2016년도부터 CMC 자료 검토 시에 ICH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BD 접근 방식을 적용한 신청 선수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이던스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정책을 설정하였는데요. QBD 방식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은 신청권을 심사할 때도 ICH 8, 9, 10의 권고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ICH 8에서 언급한 최소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CH 8의 최소 요구사항은 QTPP, CQA, 원료의약품의 CQA, 그리고 적절한 공정의 선택과 관리 전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완제품과 그 제조 공정의 개발에 대한 이해, 즉, 공정과 제형의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포함한 관리 전략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QBD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합성 의약품에 비하여 QBD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적인 원료 의약품의 경우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원료 의약품과 전달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의 이해, 그리고 임상적으로 타당한 규격을 설정하는 문제, 특히 다양한 생산 규모에서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다차원적인 설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제품의 분자적인 복잡성과 이질성은 제품의 특성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변수의 확인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포 배양 단계, 업스트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의 복잡성과 이질성의 원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공정의 이해를 강화를 위해서 QBD적인 접근을 적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대부분의 경우 액상, 완제의약품의 경우는 액상 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성능과 안정성 등의 효능이 임상적인 성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며, QBD를 적용하는 것이 규격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업에 있어서는 실험실 규모와 생산 규모에서의 검증을 위해서 다양한 규모에서의 설계 공간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바이오 의약품의 QBD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상 관련 특성을 정의하고 이를 제조 공정과 연결시키고자 단위 공정의 QBD 접근 방식을 적용한 시도가 QBD 파일럿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 제품의 승인 과정을 보면 퍼제타의 경우 BLA의 승인은 받았지만 설계 공간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CQA의 선정과 그리고 스케일다운 모델 등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설계 공간을 승인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 가자이바는 설계 공간을 포함한 첫 번째 QBD 적용된 제품으로 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동사의 더센트릭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료의약품의 제조에 있어서 설계 공간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제의약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계 공간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비 접근 방식과 관련된 규제기관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가발자이바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계 공간과 실험 계획법, 공식적인 위험 평가, 다변량 통계적 공정 관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PAT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BLA에서 첫 번째 승인된 설계 공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델비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정 밸리데이션과 적격성 평가에서는 QBD 방식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설계 공간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인프로세스 컨트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과 과학 기반의 QBD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터센트랙의 경우에 있어서 설계 공간은 원료의약품의 제조 공정에만 적용하였으며 제형과 분석법에는 적용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고, RTRT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하지 않았고, PAT도 적용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MDA의 보고서에 있어서도 QBD 적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청이 QBD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설계 공간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 전략에 포함시키는 QBD 파일링은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CH 도입 초기에 있어서는 공정과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현재는 설계 공간은 개발하더라도 설계 공간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 공간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설계 공간의 유연성을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에 비하면 작은 유연성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FDA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회사들이 QBD 접근 방식을 개발에 적용하고 있지만 QBD 접근은 제조 관리보다는 강화된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으로써 강화된 지식이 규제적 유연성, 즉 설계 공간과 RTRT를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DA가 목표로 했던 실제적 지속적 개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 지속적 개선에 대한 장애물로서는 변경에 대한 규제 사항의 투명성 부족과 신고에 대한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규제기관의 변경 승인에 따른 시간적 차이 등 변경 승인에 과다한 비용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CH Q12에서는 의약품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적 고려라는 타이틀로 스텝 4를 작년에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는 BQS적인 측면과 규제적 문서 사항, 승인 후에 변경 관리 계획 및 절차를 확립하고 그리고 도입함으로써 전주기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서 또한 QBD는 승인 후에 변경 관리를 위한 기초로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QBD는 의약품의 구조와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제품의 품질 특성을 정의하고 의도한 특성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 생산하는 상업 생산 공정 및 공정 관리를 정의하여 지속적인 제품과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특성 시험 전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제품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구성하고 제품과 공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서 일탈의 평가 및 변경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설계 공간의 경우는 중요 공정 변수와 비중요 공정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 공간 내에서는 공정 변수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ICH Q12의 확립된 조건이라는 전주기 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와 관련된
변수가 무엇이며 관련 요소 내에서 변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상술함으로써 설계 공간을 설정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MC 분야에 있어서 전통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보다는 과학과 위험을 기반으로 한 퀄리티 바이 디자인은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CH의 QBD 표준화 공정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전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QBD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